외신의 보도를 보니까 일본에서 노인 범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 이유가 황당합니다. 생활 대책이 없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지만 금방 다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일부러 절도를 한다는 거예요. 편의점 같은 데 들어가서 삼각, 김밥, 우유, 주인 보는 앞에서. 그래서 경찰 불러서 잡혀간다는 겁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조금 형벌이 세군요. 2년형 정도 그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감옥에 가면 그때부터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고 뭐 하여튼 병치료 같은 거 기초적인 것이 다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사회에서 이 노인분들이 외롭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면 비슷한 그러한 경유 과정을 통해 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또 친구들이 생기는 겁니다. 외롭지 않다는 겁니다. 형기 다 마치면 또다시 절도, 경범죄 이런 거 저질러가지고 다시 감옥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사회에서 내가 고독하고 힘들게 그렇게 사느니 감옥 가가지고 사는 게 낫다. 이런 노인범죄 때문에 일본 그 교정당국이 골치를 썩고 있다 그런 겁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까지 사회가 돌아갈까 생각을 하지만 한편 여러분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통계를 보니까요,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197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50년 전에 비해서 지금 2021년 아닙니까? 50년 전에 비해 가지고 20년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20년 정도가. 남자가 80세, 여자 86세입니다. 남자 80세, 여자 86세, 이 평균 수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 태어나면서부터 아기 때 죽는 아이도 있고 또 젊을 때 사고사를 당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다 뭉뚱그려가지고 평균 내는 거니까 웬만하면은 나이가 이제는 뭐 고령층 80, 90세 돼가지고 그때 돌아가시는 겁니다. 100세 시대, 100세 시대, 이게 벌써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고 조금만 더 가면 막 120대까지 사는 그날이, 야, 이거 뭐 한 1, 20년 후면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래 사는 거 좋죠. 그러나 무작정 오래 사는 게 좋은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쯤 심각한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 인간에게 있어서 사는 것만큼 죽는 이 중요한 것이 어떻게, 이 how to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이게 중요할까? 그런 말들 하잖아요. 내가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야. 이 말 여러분 어떤 생각입니까? 그럭저럭 살고는 있지만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행복이 없다는 거죠. 뭔가 보람찬 인생, 뿌듯한 인생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기쁨도 뭐 있는 것 같지도 않고 하여튼 그런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한 번 사는 인생 대충대충 흘려보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짜 가치 있는 삶, 만족이 있는 삶을 우리 살아가야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인생 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텔레스타이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아쉬움 없다는 거예요. 후회 없다는 겁니다. 불만도 무의미한 것도 없다. 다 충족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역사상 그 누가 그러한 인생을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만 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최선의 삶인가, 이걸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의 말씀은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이후에 예수님 체포당하시는 장면입니다. 그 중심에 가룟 유다의 배신이 있습니다. 43절에서 46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체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유다는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친밀해할 스승과 제자의 사랑과 존경의 입맞춤이 유다의 변질된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원수들에게 신호를 주는 변질의 입맞춤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유다를 소개하기를 각별한 그러한 호칭을 붙이십니다.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라고 소개를 해요. 다시 말하면 그 역시도 한때는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동참을 했던 자다. 그러나 무엇이 문제입니까? 유다는 왜 예수님을 팔아 넘겼던가? 결국은 은혜 받지 못해서입니다. 은혜를 경험을 못한 거지요. 그러자 예수님을 그저 자신의 정치 사상의 잣대로 판단합니다. 자기의 선입견으로 바라봅니다. 희망사항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로마의 독립을 선언을 하는 이 정치적 메시아로 우뚝 서야 할 텐데 예수님의 행보는 그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나라는 이곳에 속한 것 아니다. 하늘에 속한 거다. 그러니까 별 무관한 말씀을 하세요. 실망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원수들에게 배신의 키스와 함께 팔아 넘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것이 은혜를 받아야만 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해요. 은혜 체험 없으면 신앙이 잘 자라지를 않습니다. 묘목이 그렇지 않습니까? 물을 제때에 정확하게 주고 이 햇빛을 제대로 받게 해줘야 부쩍부쩍 자라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5년 다녔습니다. 교회 10년 다녔습니다. 심지어는 엄마 뱃속으로부터 모태신앙 평생을 다녔어요. 근데 은혜를 받지 못해요. 믿음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다른 교인들과 똑같이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직분도 받고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살아있는 믿음이 없습니다. 신앙 성장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삶의 변화 당연히 안 일어나죠. 왜? 은혜를 경험을 못하기 때문에. 어느 군목 목사님이 부대교회에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아, 그 연대장님이 진짜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예배란 예배 다 참석합니다. 새벽 기도에 계속 참석, 한 번도 안 빠집니다. 심지어는 밤에 저녁에 나와가지고 혼자서 텅 빈 예배당에서 아, 막 기도를 하는 모습이 계속됩니다. 야, 우리 연대장님 믿음 좋구나.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주 지나고 두 주 지나고 11주가 지날 그때에 주일이 됐습니다. 연대장님이 예배에 참석을 안 했대요. 아, 어디가 아프시고 편찮으신가 보다. 문제가 있으신가 보다. 예배 끝나자마자 성경책 들고 신방을 갔습니다. 아, 가보니까 웬걸요? 물정하시고 아, 그냥 뭐 그냥 그러더라는 거예요. 연대장님 왜 주일 예배 안 나오셨어요? 당황스러운 답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별자리 진급 명단에 올라갔어요. 후보로. 아, 내가 이번에 별 하나 따야 되겠다. 열심히 교회 출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헌금도 드리고 치성을 다한 거예요. 그런데 진급에서 똑 떨어졌습니다. 허무한 거예요. 그동안 열심히 교회 다니고 하나님 앞에 치성을 드렸고 기도도 했고 헌금도 했고 봉사도 했는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별을 못 달았으니까 3개월 후에 옷 벗고 제대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대장님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옷 벗고 군대에서 제대하기 전에 교인 제대부터 하겠다. 그래가지고는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오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듯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생활을 해도 은혜 체험, 이게 관건인 것입니다. 은혜 체험이 없으면 교회 다니는 목적도 이게 불분명하고 세속적이고 이게요 불투명합니다. 신앙생활보다는 자기 나름의 생각으로 다니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 교회를 다니는데 사교
모임, 친목 모임. 인간이 사람이 좋아서 다니는 그러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시작을 해서라도 예수 믿게 되고 은혜 받고 변화 받아서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간혹 계세요. 간혹. 그러면 천만다행이지만 계속 은혜를 받지 못하고 교회 생활만 한다. 그러다 보면요, 이게 이력은 쌓이면서 은혜를 받지 못하니,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 교회는 은혜로 이게 운영이 되는 건데 자기 세상적 기준과 인간적인 경험과 가치와 판단으로 교회를 재단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렇고 저게 저렇고 불평 말하고 막 덕을 허물어 내리다가 심지어는 암적 존재로 이 교회의 분열과 교회의 갈등을 초래하는 그 중심의 핵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이 마귀의 통로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다른 무엇보다도 은혜 받는 것에 우선순위를 둬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는 게 첫째 가는 성도의 우선순위인 겁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첫째 우선순위는, 이게 너무 긴가요? 한번 다시 따라해 주세요. 성도의 첫째 우선순위는 은혜 받는 것이다. 여러분 성도의 첫째 우선순위는 은혜 받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요 그냥 쉽게 말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관건이 되는 너무너무 중요한 그러한 말씀이에요. 은혜를 받아야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됩니다. 은혜를 받은 분이 하는 봉사와 헌신과 그러한 수고들이 이게 진짜예요. 은혜 받은 분이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집약적 은혜가 임하는 예배를 정말 귀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예배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소홀히 하는 그 어떤 행위도 우선순위가 지금 뒤죽박죽된 겁니다.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 사람 뭐 해야 되느냐?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을 할 수가 있다. 이 우선순위인 겁니다. 이게 순서예요. 이게 순서.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을 할 수가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은혜 받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으셔야 합니다. 영혼이 살아나는 거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단지 교회 다니고 예배 참석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 이게 아닙니다. 여기 더 나가야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신앙생활은요 더 나가야 합니다.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과연 나의 사명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냐,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제는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전해지는 것이죠. 이걸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요, 여러분 능력의 주인 아니십니까?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원수들에게 붙잡힐 일이 없어요. 사실은 죽이고 살리는 능력과 권세가 예수님께 있는데,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원수들이 붙잡는다고 붙잡힐 수 있나요? 그냥 말씀 한마디로 다 끝날 수 있습니다. 그 부대끼기가 싫으면 우리 예수님 그냥 슬쩍 지나쳐 가시면 됩니다. 과거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동네에 오셔서 이 예수님의 사명 선언을 하신 이후에 말씀 전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오해한 그 동네 주민들이 예수님을 절벽으로 밀고 가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그들 사이를 유유히 지나가십니다. 아무도 막지를 못해요. 지금도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도 아니면 제자들이 방패막이가 돼줄 수도 있겠죠. 47절 보세요.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요한복음에는요, 같은 사건을 기록한 이 공간복음인 요한복음에는 베드로가 이 일을 했다는 겁니다. 칼을 휘두른 거예요, 성질대로. 그런데 그 전에 우리에게 칼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지금 칼을 갖고 있는 겁니다. 또 당시 상황은 깜깜한 밤. 유다가 예수님께 입 맞추지 않으면 누가 누군지를 잘 알아볼 수 없는 그러한 깜깜한 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능하신 능력, 제자들의 그 무기를 가지고 있는 상황, 누가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는 어두움, 이 모든 걸 종합하면 얼마든지 예수님은 원수들의 손에 잡히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피하지 않으십니다. 잡히셨어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잡혀주신 겁니다. 왜 그럴까요? 49절에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루려 하신 성경은 과연 무엇입니까? 수백 년 전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의 대속의 사역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사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대속의 사역, 이 십자가 사역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그분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원수들에게 내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이 사명의식을 늘 마음에 새기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매일마다 사명에 대한 재충전, 재충전, 재충전 계속 해나가신 거죠. 이 사건 잡히기 바로 전에 하셨던 겟세마네의 기도의 모습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 인간이 가진 욕구를 분류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심리학자인 아브라함 메슬로우가 욕구 5단계론이라고 이름을 붙인 그 이론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욕구, 그 1단계 욕구가 뭐냐면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먹고 자고 생식하고 배설하고 막 이런 거죠. 이게 없으면 생존 자체가 이게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 사실은 요 1단계 충족의 상태입니다. 1단계 충족 해결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의미 있는 가장 시급한 욕구는 바로 그 윗단계인 안전의 욕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안전을 도모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죠. 모든 걸 다 합니다. 모든 걸 다 해요. 안전 지키기 위해서라면, 나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모든 걸 다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가 갖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거부하고 싶은 마음도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도 육신을 입고 성육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나 그 안전의 욕구, 나를 지키고자 하는 그 욕구를 거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로 투쟁하십니다. 그래서 끝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성경을 이루는 사명의 길로 나아가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예수님에게 있어서
사명은 생명보다 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못해서 소가 그냥 여기 끌려가지고 막 억지로 가는 것처럼 그렇게 사명의 길로 가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대를 졸업하고 중국에서 44년 동안 의료 선교사로 사역한 앤 월터 펀이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저 사진은요, 이분이 중국에서의 44년을 마무리하고 이제 본국으로 귀환한 이후의 사진입니다. 그 이전의 사진이 없어요. 당시 중국은 살아서 돌아오지 못하는 위험한 곳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당사자는 막 사명감에 불타가지고 중국으로 갔지만 정말 사랑하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말 총명하고 사랑하는 이 딸을 중국에 보낸 그러한 이 엄마의 입장에서는 노심초사죠. 근데 연락이 안 오는 겁니다. 전보를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네가 지금 어떤지 나는 너무 안타깝고 나는 너무 궁금하다. 딱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너 단어 하나만이라도 좀 보내다오. 단어 하나만이라도. safe, 안전해요, 괜찮아요, safe, 요 하나만 좀 보내줘. 그럼 엄마가 안심하겠어. 꼭 보내줘. 전보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그 당시 오지 아닙니까? 오지. 뭐 안 오는 거예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고 지칠 때쯤 되었을 때 드디어 사랑하는 딸의 전보가 왔습니다. 거기에 딱 하나의 단어가 써 있었습니다. safe, 안전해요. 이 단어 아닙니다. 딸이 보낸 단어, delighted, 즐거워요, 즐거워요. 사명의 길, 남들이 바라볼 때는 저 중국이라고 하는 아시아의 오지에 가서 생사를 장담하고 보장할 수 없는 그곳에 가서 과연 어떻게 살아갈까? 너무 가혹한 그러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선교사님 자신은 그 사명의 길이 너무 즐거웠다는 겁니다. 그 사명의 길인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도 바로 그것이죠. 일단 십자가의 길로 발걸음을 떼신 이후에는 후회 없습니다. 뒤돌아보는 일도 없습니다. 오히려 즐거운 마음, 만족한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 끝까지 나아가시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11절 말씀 보세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실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디서 만족을 얻습니까? 먹고 자고 자식 낳고 성공하고 여기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죠. 만족한가요? 만족 없습니다. 조금 만족의 귀퉁이를 맛볼 수는 있을지언정 이 마음을 가득 채우는 만족, 기쁨, 행복, 여러분 이것은요 다른 것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배는 부를지 모릅니다. 막 깔깔깔 웃을 수는 있어요. 잠시 지나면 공허합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떠나고 탈레반 정권이 들어섰죠. 수도 카불의 혼란과 아비규환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도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주 공포스러우면 그 10대 형제가 미군 수송기 바퀴 붙잡고 그냥 공중으로 올라갔다가 거기 떨어져가지고 두 사람이 즉사하지 않았습니까? 뭐 상황이 어떤지를 그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요, 놀랍게도 각국 외교관마저도 다 떠나버린 이 카불, 그 CNN의 여자 기자가 히잡을 두르고 총을 든 탈레반들 앞에서 이 취재를 하고 그것을 방송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공포와 혼란이 가득한 바로 그 현장 속에서 그 시간에 저 이걸 보고서 야, 저게 바로 사명감이구나. 여러분, 저분이 막 두려워 떨면서 CNN이 억지로 시키니까 거기서 버티면서 저러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분은요, 분쟁지역 이전에도 뭐 완전히 쑥대밭과 같은 그러한 갈등이 일어나던 미얀마 거길 찾아다니면서 사명감으로 보도하신 분입니다. 만약에 저분에게 저 사명감을 막 가지고 저렇게 도전하고 저곳에서 취재하고 보도하고 있던 그 사명감 가지고 있는 저분에게 저 못하게 했다면 평생 어쩌면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갈등하면서 살았을지 몰라요. 물론 지금은 이 CNN 본사에서 너가 지금 지나가면 이제는 돌아올 수 있는 길도 없고 너 목숨을 우리가 이제 보장을 못해, 반드시 돌아와야 돼,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제는 어젠가요? 귀환을 했습니다만 그 자기 소임을 감당한 거죠. 만약에 저거 못했다면 평생을 후회하면서 불만족스럽게 살았을 겁니다. 그 사명감인 거죠. 여러분 지금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밤하늘의 그 흔들리는 구름들, 바람, 폭풍우, 그러나 항해하는 배는 북극성, 흔들리지 않는 그 별을 바라보면 소원의 항구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상황이 바뀝니다. 지금 막 성취를 했고 박수를 받고 내가 물질을 손에 쥐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게 여러분 한순간이면 다 허물어질 수 있고 떠나갈 수 있고 내 손에서 빠져나가고 모래 알갱이처럼 다 놓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너무나 확신했던 것들인데 불확실해진 겁니다.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언제든 현실 따라 살아가고 유불리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무너질 수가 있는 거지요. 오직 흔들리지 않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만 굳건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그러하셨듯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통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아, 내 사명은 이 길이구나. 이 길이구나. 저 멀리는 아닐 거예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환경 속에서, 나의 일 속에서, 나의 현실 속에서부터 서서히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기도할 때. 기도의 사람 E.M. 바운즈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옷을 만드는 것은 재단사의 일이고 구두를 수선하는 것은 구두장의 일이고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일이다. 기도의 실패자는 생활의 실패자이다. 왜 이런 말씀하신 겁니까? 아무리 열심히 땀 흘리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의 길을 나아가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 하나님 바라보실 때는 모든 성취와 모든 성공과 그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박수를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실 때는 의미가 없다. 여러분, 사명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고 우리 존재의 의미요 가치입니다. 사명에 대한 확신은 세상과 어떤 것보다도 우리 삶에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동기 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삶이 공허하고 늘 혼란스럽고 만족이 없다면 우린 오늘 말씀 앞에서 또 예수님 모습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만 합니다. 내가 과연 사명의 길을 가고 있는가? 한때는 내가 그 길을 가다가 내가 이탈한 모습은 아닐까? 나는 사명을 깨닫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이 해결되어야만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이 있고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사명은 누구나 같지 않습니다. 다 개개인이 다릅니다. 그러니 비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성도가요 늘 불만족스러웠다 그래요. 아, 내 십자가는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하나님? 저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남편이 예수 안 믿고 핍박했는지 몰라요. 집에 너무 돈이 없었는지 몰라요. 몸이 약했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너무 자기의 사명의 십자가가 힘겨웠다는 겁니다. 불평을 입에 달고 있는데 어느 날 꿈을 꿉니다. 자기가 무거운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낑낑거리면서 언덕을 올라가더래요. 아, 내가 사명의 짐이 저렇게 무겁구나.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언덕에 올라가서 이제 내려가는 길인데 그 밑에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십자가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위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너 대신에 다른 거 하나 골라봐라. 이렇게 보니까 아, 저기에 눈이 번쩍 뜨기를 황금으로 된 십자가가 있더라는 겁니다. 와, 저게 좋아 보이네. 자기 십자가를 팽개치고 황금 십자가를 딱 잡고 등에 매는 순간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왜? 너무 무거웠다라는 거죠. 보기는 좋았는데 이 황금이 너무 무거워서 그걸 못 메고 그냥 오히려 깔려있는 겁니다. 그때 음성이 또 들려있더라는 겁니다. 다른 걸 잡아봐라. 이제는 너무 무거운 건 안 돼요. 보니까 저쪽에 장미로 된 십자가가 있더라는 겁니다. 너무 아름답고 가벼워 보이는. 나 저거 할래요. 어깨에 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장미의 가시들이 온통 등을 찔러대기에 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거죠. 이분이 그 꿈속에서 깨닫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 사명이, 내게 부여하신 사명이 나에게는 최선이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를 도와주신 삶의 자리에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 각자에게 최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의 길을 가십시오. 거기에 만족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사명의 길에 결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의 비결이 있습니다. 돈 좀 없어도 괜찮아요. 왜? 난 사명의 길을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실 겁니다. 남들이 인정 안 해줘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사명, 가장 비참하고 가장 고통스러워 보였고 모두가 침을 뱉었던 그러한 사명이었죠. 그러나 예수님 기꺼이 그 길을 가셨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 우리는 누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누가 그걸 고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명이야말로 가장 존귀한 사명이요 가장 내 영혼의 구원과 영생을 허락하신 너무나도 귀한 사명이었다는 것을 누가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사명은 생명보다 귀하다는 것을 아시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신 거죠. 오늘 우리 찬양을 부를 텐데요, 본회퍼 목사님께서 옥중 서신으로 자기의 약혼녀에게 죽음을 앞두고 보낸 편지에서 가사를 만든 그러한 찬양입니다. 미국의 유니온 신학교에서 이 본회퍼 목사님은 교수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명민하고 너무나 정말 인기가 있었던 아주 탁월한 신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고국 독일에서 벌어지는 히틀러의 만행을 막기 위해서 그가 다 만류하지만 뭐하러 그 땅을 가려고 하느냐, 여기서 너 잘 살 수 있다, 너 이미 유명하잖아, 그러나 뿌리치고 독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그가 일기장에 이런 글을 남깁니다. 나의 장래에 대해 그동안 파도처럼 일던, 몹시도 불안해하던 마음이 이제 잔잔해졌다. 이는 내가 갈 길을 확실히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보네포 목사님은 사명이 무엇인지 또 사명이 생명보다 귀한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분입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설 것을 그는 그의 편지를 통해서 후대에 많은 우리를 포함한 크리스찬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할 때에 우리의 사명의 현주소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만약에 내가 지금 그 궤도에서 벗어나 있다면 다시 한번 수정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주님 성령으로 기도 가운데 나의 사명을 인도해달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갑니다.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하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는 믿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에
말씀이 지금 나 자신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명 감당하시는 모습이 나의 현주소, 이 사명을 향한 현주소를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나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열심히 땀 흘리며 이른 아침부터 부지런히 뛰지만 혹여나 사명의 길이 아닌 나의 생각과 세상이 박수치는, 세상이 추구하는 그 길 부지런히 달려가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은 내 사명이 도대체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러한 모습으로 단지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까? 주여, 내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궤도 수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그리 하셨듯 사명은 생명보다 귀한 것임을 생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정하시는 그 길을 나도 다시 한번 시작해 달라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